2번 건축법제 61조 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이 건축법규의 문제는 의외로 깁니다. 그래도 이번 해체에서는 다른 문제 쪽 뒤에서 풀어보겠지만은 짧은 편이에요. 지문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내용 자체도 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 딱 받아보면은 거의 반 페이지를 차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머리가 크네요. 머리가 커. 그렇죠? 자, 그래서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이렇게 공동주택을 두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주상복합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에는 주, 밑에는 상. 그래서 주상복합건축물, MXD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건축, 복합개발건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건물에서 높이 산정을 할 때 주거 부분의 높이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때 일조권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 부분의 높이만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복합하여 다른 건축을 복합해서 건축할 경우에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했어요. 지표면의 기준은 물론 현 상황에서 현재는 여기가 지표면이 됩니다. 근데 높이 산정 L조를 위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산정을 할 때에는 그 높이 이 지표면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지표면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요.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일반 상업적이라든가 중심 상업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끔씩은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예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을 포함한다라든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라고 할 때 이런 것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인접대지 경계선의 방향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창을 두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가 뜬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바라본다. 또는 반대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 앞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일정한 거리를 띄워줘야 됩니다. 이게 그새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창을 둔다. 이 집에서 이렇게 창을 둔다. 그러면은 햇빛이 가리니까 거리 일정 띄워라라는 거예요. 내가 북쪽에 있고 앞에 남쪽에 건물을 지을 때도 내가 여기 햇볕을 받아야 되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낮으면 햇볕 들어오지만 높으면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게끔 끼라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여기 한 동 있고 또 이쪽에도 동이 또 하나 있다. 그럴 때 이 이격거리를 얼마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볼 때 여기도 한 동 있고 여기도 한 동 있어요. 여기 A동이고 여기가 B동이에요. 그럴 때 상업건축 부분은 사람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부분에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되는 조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거를 위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높이 제한을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빼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없다라고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면, 이런 지표면이 올라와가지고 가상의 지표면, 일조를 위한 지표면 산정할 때 지표면의 기준은 요 위로 가서 주거 부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이 가상의 지표면이 됩니다. 자, 그걸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전면 도로의 도로 중심선. 아니죠. 전면 도로는 특별히 관계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인접대지의 지표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공동주택 부분에서의 다른 용도와 복합한 부분이 경계 부분이 있을 텐데 가장 낮은 부분이 이 그림에서 여기니까 이 부분이 가상의 지표면이다라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특별히 읽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보면 다른 용도의 가장 낮은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이 되겠네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긴 내용이지만은 어차피 주거 부분, 여기에 창이 있을 때 여기 생활자에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되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들, 여기 창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낮은 지표면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생활자를 위한 일정 환경이니까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건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가상의 지표면으로 삼고 일조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이건 3번이었고요.